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원더랜드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굿락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 갤럭시의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재미있는 패밀리 앱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원더랜드인데요. 이름도 센스있게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앱으로 생각만 하던 배경화면을 쉽게 만들어주는 앱이죠. 하지만 모든 갤럭시에 다운로드 되는 것은 아니고 원유아 2.0 이상 갤럭시 A51 이상 단말에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꽤 재밌고 흥미로운 앱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움직이는 배경화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듯 어몽어스 배경화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얼마 전에 레딧에서 재밌는 게시물을 봤는데 댓글을 보니 파일도 같이 공유하시고 있더라고요.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원더랜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나눠서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몽어스 배경화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배경화면을 추가해줍니다. 다운받아놓은 배경화면을 추가해주고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눌러 어몽어스 캐릭터를 추가해줄 겁니다. 파티클 효과로 들어가 갤러리 아이콘을 눌러서 미리 다운받아놓은 어몽어스 캐릭터를 추가해주고 모션 선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흩날리는 꽃잎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효과 재생 방식은 화면을 터치하였을 때 생성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이는 재생시간은 이미지를 얼마나 띄워놓을 거냐, 여기서는 어몽어스 캐릭터를 얼마나 나타나게 할 거냐를 묻는 거니까 길게 설정해줘야 캐릭터가 쭉 날아가겠죠. 크기 같은 경우는 적당히 중간에서 크기 사이로 설정해주었고 회전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도록 설정해주었습니다. 파티클 수는 캐릭터가 몇 개씩 나올 거냐를 설정하는 건데 저는 적게로 설정해 캐릭터가 적게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퍼지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야 하니까 오른쪽에 치우쳐서 설정해주었고 위와 아래는 가운데로 맞춰주셔야 오른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효과 재생 방식은 그대로 화면 눌렀을 때 재생으로 두고 이제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눌러 저장해주시면 끝. 저는 홈 화면에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캐릭터가 나오게 되죠. 해놓고 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포스터인가요? 더신자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편집을 통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배경 화면에 글을 적어서 설정해두고 캐릭터도 다른 캐릭터도 준비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원더랜드의 장점이겠죠. 이렇게 여러 캐릭터를 설정해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의 새로운 앱 원더랜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굿락 패밀리는 정말 재밌는 앱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움직이고 재밌는 배경화면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갤럭시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임포스터인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